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기획서 예, 제안하는 거죠. 그런 계획서 같은 거자그 작성하는 거 그거를 대해서 한번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약하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출판사 쪽에 보내고 그 계약서가 좋다. 아니, 그 계획서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약서를 보내주겠죠. 출판사 쪽에서. 그래서 이러한 메일을 받으면은 이제, 기분이 좋겠죠. 예, 잠시만요. 네. 그래서 출판 계약이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출판 계약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약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출판사하고 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겠다 하면은 이제 계약서를 보내게 되면은 정식 계약이 예, 되는 것입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기획서를 보고요. 이제 그 저자가 기획서에 작성한 그 내용들이 실제 시장에 어떠한 반응들이 보일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나름대로 그 전에 시장 조사를 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이 주제가 정말로 잘 팔리고 있는 주제들인지,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또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고, 아까 그 보냈던 그 샘플 원고나 아니면은 초안에 작성했던 그러한 기획서를 가지고 다른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은 기분 나쁜 일이겠죠. 왜냐면은 저도 나름대로 이쪽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썼는데 다른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는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서로 이제 어차피 같은 아는 사람들, 서로 같은 아는 전문가들끼리 이러한 책이 나올 건데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그냥 물어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출판사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벌써 전문가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하루에도 많은 원고들을 받고 한 달로 치면은 수십 개의 원고들을 많은 그 작가들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받을 건데 그중에서 제 원고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제 원고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이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벌써 전문가로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계약서까지만 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예, 느껴야 합니다. 그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자부심을 느끼고 책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책들을 꼭 내길 바라고요. 최초 탈고까지의 일정, 출판사까지는 최대 1년 정도를 이제 제안을 보통 합니다. 출판까지요. 그리고 인쇄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때 기획서 작성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공동 저자일 경우에는 배분 비율을 확실하게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책 중에 하나도 있는데 너무나 이제 저자들이 많아가지고 대표 저자들은 한 5명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좀 기여했던 사람들은 기여자라고 해가지고 뒤에다 넣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를 나누기도 좀 힘들 부분들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들과 기여자들하고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운영금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우리 뭐 회식한 데 쓴다거나 그런 용도로는 또쓸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요 분들한테 동의를 확실하게 받아야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배분 비율을 할때 저는 정확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우리가 4명이 썼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200페이지 쓸 수도 있고 100페이지 쓸수 있단 말이에요. 200페이지 쓴 사람들 3명이서 이렇게 썼다고 했을 때 200페이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60%? 예, 뭐한 50, 200페이지 50%. 50%의 인쇄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50%,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25%씩 나누는 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총괄을 맡아가지고 출판사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계약까지 맺어주고 아무튼 나중에 저자들 출판 그 저자들 편집까지 맡겨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를 여기서 5%씩 떼가지고 10%를 더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어차피 공동 저자가 되고 한 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해주시고 가시면 좋은 것이고요. 이제 계약이 되면은 이거 중요합니다. 약속은 주리합니다. 우리가 저녁에 이제 약속이 많죠. 저녁에 한다거나 주말에 이제 다른 또 약속들이 있고 다른 행사들이 많은데 이 계획서 작성하고 원고 계약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초고란 말이에요. 초고를 뭐 그것도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초고인데 요것들을 작성한 상태에서 원고를 작성하는 데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정하게 탈고까지 하는 데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거는 이제 뭐 사람들마다 틀리고 집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집중이라는 것은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 적어도 두세 시간 정도는 이 원고에 매달릴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한 약속을 주의하는 것이고 그 하루에 업무도 하고 그 다음에 두세 시간 정도의 그 집중력을 발휘하려면은 체력이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한 권 쓰고 난 뒤에 뼈가 으스러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느껴질 정도로 체력이 좀 상당히 많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탈모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하얀 머리가 좀 많이 납니다. 할 때마다요. 그래서 그만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그거 지켜주면 좋고요. 자, 요거는 어머나. 요거는 이제 출판사, 어떤 특정 출판사하고, 이게 일반적인 출판사 건들이에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동일합니다. 인쇄만 빼고 나머지는 출판사인데, 보통 이제 5년 정도 이제 기간을 합니다. 5년 뒤에는 이제 출판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출판사하고 다시 이제 5년 단위로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5년 정도로 연장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직접 갖고 와서 가져와서 다른 곳에 출판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자들은 갑입니다. 출판사가 갑이 아니에요. 이거 확실해야 합니다. 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이죠. 이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갑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출판사 쪽에서 갑 입장을 한다시피 해가지고 무리한 조건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지 출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해서 저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요. 이 미팅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져와야 합니다. 뭐 터무니없는 인쇄라든지 아니면 출판권을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가져가면서 이거를 뭐 제2의 콘텐츠, 여기서 발생하는 제2의 콘텐츠는 또 자기네들이 다 수입을 가져온다. 그런 뉴스들 몇 번 읽어봤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있죠. 구름빵인가? 예, 그거. 아무튼 그거.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런 계약서에 녹여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건 요거 날짜들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거죠. 그 우리들의 인쇄죠. 인쇄는 각각 출판사마다 다르게 줍니다. 어떻게 제일 이제 여기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요 계약금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인쇄본에 대한 선인쇄입니다. 계약금 플러스 이제 선인쇄가 들어오는 경우인데 어떤 출판사는 계약금만 줄 때가 있어요. 대부분 계약금만 주고 이 계약금을 받고 난 뒤에 이제 출판을 하면은 이 30만 원에 대해서 인쇄들이 넘을 때가 있어요. 즉 뭐냐면은 제가 3만 원짜리를 한다면은 100권이면은 이제 이 30만 원이 넘거든요. 인쇄 왜 그러냐면 보통 한 10%라고 했을 때 인쇄가 10%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은 그 뒤부터 이제 인쇄가 이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30만 원을 제외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금은
많이 받으면은 나중에 어차피 인세는 더 늦게 이제 들어오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인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선인세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좋은 조건입니다. 선인세 제가 출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곳인데요. 거기 때는 이제 선인세를 줍니다. 1700원대에 선인세를 주기 때문에 책값이 400만 원이라고 된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책값이 4만 원이라고 했을 때라도 1700만 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꼭 모든 분들이 다이 출판사하고 계약을 맺을 수는 있는 건 아니죠,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같은 경우와 선인세 같은 거잘 보시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중국 출판이 있는데 중국 출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인세가요. 뭐 중국 출판됐다고 해가지고 인세를 많이 주고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중국은 중간에 이제 에이전시가 있어요. 제가 있고 출판사가 있고 에이전시가 있고 중국 출판사가 있죠. 그래서 중국 인세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 그 다음에 출판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세를 또 가져가고요. 저한테 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인세들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글로벌하게 출판이 될수 있다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 어떤 출판사는 중국에 강할 때가 있고 어떤 출판사는 일본, 근데 출판을 수출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집필한 책의 성격에 맞게 출판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이것만 따지고 덤벼는 것도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그 작가 입장에서 그러면은 출판사하고 어떠한 그 관계를 가져야 하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 타고 날짜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기획서에 보면 1차 원고, 2차 원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딱한번좀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이제 막 많이 밀려가지고 다른 책들도 진려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한달 정도 늦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웬만큼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 원고 날짜를 지키기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그 계약을 하고 난 뒤에 10명 중이면은 보통 한 3, 4명만 그 원고 날짜가 나오거나 원고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출판사에 물어보니까요. 원고를 안줄 때가 있어요. 계약금만 하다 계약금 나중에 이제 파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가 이야기할 그리고 제 책에 쓰여져 있는 책 쓰는 방법을 알아야 확실하게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글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책 쓰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덤벼버리면은 특히 IT 기술 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책 쓰는 방법을 모르고 덤벼버리면은 자기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걸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쓴 거고요. 시행착오 절대 겪지 마시라고요. 빨리빨리 내시라고요. 예, 잘 내시라고요. 그래서 IT 기술 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안에 소스 코드도 있고 그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꼭제 책을 참고로 해가지고 노하우를 얻으시기 바라고요. 책이 나온 다음에 홍보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배신, 저는 정말로 책이 나온 다음에 자기가 당연히 출판사에서 다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관심도 자기 책도 관심 안 가지고 저자인데도 불구하고 관심 안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출판사들한테는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신자죠. 그 말은 뭐냐면 출판사 쪽에서는 자기 책을 요 책을 내기 위해서는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또 홍보비까지 하면 플러스 알파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만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자들이 홍보를 해서 팔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게 의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카페,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아무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꼭 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갖춰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야 자기도 책을 썼던 그런 그 인쇄에 대한 포상도 받는 것이고 나중에 이렇게 많이 팔려야 강의 문의들도 많이 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 강의를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역시나요. 인쇄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인쇄 많아도 종합 베스트셀러 되지 않는 이상은 인쇄는 그냥 한 달에 받는 보너스 정도라고 용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인 강의를 많이 뛰어야죠. 강의 하루만 뛰어도 인쇄 보통 한 달, 뭐, 어떤 크게는 뭐 1년의 인쇄를 차지할 때도 있기 때문에 교육 강의를 뛰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교육 강의를 아까 그 제가 책을 썼던 목적 중에 하나도
교육 강의를 띄면서 이제 부교재가 들어가는데 부교재를 제 걸로 다 이제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저도 이제 저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자 강의를 하는데 이틀 정도 뛰니까 제 책이 약 한 120권 정도 더 이상 팔리더라고요. 하루 이틀 만에요. 120권 하루 한 달에 120권을 팔려면은 정말 많이 고생을 해야 하거든요. 많은 홍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거의 요 판매 부수가 안 나와요. 온라인 그 서점을 통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강의를 많이 뛰고요. 그 저자들, 공동 저자들이 정말 유명하고 많은 강의를 뛰는 사람들이라면 그만큼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개정판인데 개정판을 내기 위해서는 보통 2,000부 아니면 1,500부 이상의 책을 팔리고 이제 초판이 다 팔리고 난 뒤에 이제 기간이 보통 한 2년 정도 전으로 했을 때 이 기술이 도저히 안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개정판을 내기 시작하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요. 몇 권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개정판을 만들 거냐 아니면 그대로 내야 할 거냐고 문의를 했을 때 미리 준비되면 개정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더 이제 롱텔, 예, 더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개정판을 준비 안 하고 그냥 요거는 이걸로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별로 관심을 바뀌면은 이제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수명은 2년 정도, 그리고 그 이상 가려면은 개정판이 꾸준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책이 나오고 난 뒤에 거의 한 달 정도는 또 개정판을 미리 다 준비를 해놔요. 왁구도 다 준비를 해놓고 콘텐츠도 정기적으로 계속 채워 넣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이제 개정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몇 권 정도 남았나요? 개정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판이라는 것은 원래 만들어져 있던 그 초판 거기에서 아주 크게 많이 바뀌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이 바뀌면은 또 새로 디자인도 한다거나 새로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미리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출판사하고 좀 의논을 해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정판 같은 걸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가와 이제 출판사와의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의 약속이고 서로 지켜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출판사하고 서로 윈윈 하면서 끝까지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판, 실질적으로 이제 집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